예, 이제 오전 두 번째 세션, 키노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오라클의 나정옥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사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그룹을 맡고 있는 나정욱이라고 합니다. OCI 전반에 대한 A to G까지 모두 지원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OCI에 대한 오라클 클라우드를 OCI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줄여서 OCI. 저희 클라우드 브랜드 네임입니다. 예. 오라클 OCI니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맞습니다. 예, OCI. 예, 알겠습니다. 예. A to Z 모든 거. 예, 알겠습니다. 아유, 확 와닿습니다. 예. 자, 그 부사장님 이제 자기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한국 오라클 하면은 나정욱 부사장님을 연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국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또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최근에 부사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랄까요? 또 그런 오라클 클라우드의 추진 현황이랄까 이런 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40여 년에 걸쳐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회사로 저희가 완전히 변신을 해서 지금 저희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필요한 클라우드는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40여 년간의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오라클 OCI의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클라우드가 실제로 시장에 나온 지는 15년, 1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산업 전반의 워크로드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냐? 31%, 2%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동일한 시기에 출시가 됐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90%가 육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 강국이고 기술에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고객들의 성향을 볼 때, 아니, 왜, 뭐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이렇게 저조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2018년부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면서 1세대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가면은 성능이 엄청 빨라지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리소스를 갖다 쓸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운영 비용이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보안이 단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1세대 때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 거죠.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은 리소스를 다른 고객이랑 셰어해서 쓰다 보니 네이버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가격도 엄청 효율적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히든 코스트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저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할때 결국은 그 데이터를 내려받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이그레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태로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오라클은 10테라바이트까지는 이그레스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CSP보다도 이그레스 비용이 10테라가 넘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저희 자, 요즘 이제 부사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다 말씀하시면, 지금은 이제 맛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맛보기를 잠깐 봤는데도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만약에 당신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중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당신이
더 많은 위치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블라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건 프레젠테이션 때 네.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네. 부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이제 제목을 보니까요. 키워드가 분산형인 것 같습니다. 분산.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이고 예. 그런데 클라우드와 분산은 잘 매칭이 안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예. 배포 형태 자체를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딱 CSP 벤더가 정해준 그 위치에 가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는 기업이나 국가나 산업이 당면한 그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예. 완전히 퍼블릭형으로 향으로 갈 수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OCI 퍼블릭 리전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예. 사실 금융이라든지 우리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실제로 국가 기관망이기도 하고 국가 자산이기도 하고 금융 쪽은 규제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 레지던시 이슈. 예,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뭐 여러 예.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그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예.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는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주요한 툴입니다. 예, 예. 그러면 고객들이 필요한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예.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가실 수도 있고 예, 예. 또한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객 데이터 센터에 지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 그렇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프라이빗 예, 예. 향으로 실제로 나의 중요한 데이터는 내 회사 내에 우리 국가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예, 얘기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트너도 그렇고 IDC도 그렇고 여러 이제 시장 리서치 분석 기관들의 전망만 보더라도 분산 클라우드는 대세다. 멀티 클라우드는 대세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가 결국 분산 클라우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예. 마찬가지로 예, 그 분산 클라우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맞습니다. 예,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네, 예, 그거죠.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다 시장에서. 맞습니다. 예, 예. 자, 그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오늘 부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보면서 오프닝을 조금 저희가 네.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페인 포인트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네네. 지금까지 부사장님께서 시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문제점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 오라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 프레젠테이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 오라클 나정욱 부사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그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라클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클이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든 게 2018년쯤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를 하기는 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젠2 기반의 제너레이션2 기반의 OCI 리전을 가지고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 건 2018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내에도 2019년, 2020년 해서 두 개의 클라우드 퍼블릭 리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젠원 1세대 클라우드를 사용했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아키텍처적으로 보안적으로 설계 사상에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OCI 젠2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전이를 열심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 글로벌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2019년, 2020년, 2022년이 지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들이 지금 OCI 상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라클은 2023년 클라우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같은 은하 IDC도 그 뉴 테크놀로지 전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가트너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2023년 신기술 전망 부분에도 보면은 산업 클라우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옵티마이저 최적화, 그 다음에 스케일 확산,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할 때 스케일 부분에 이제 산업 클라우드가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오라클이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위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왜 오라클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OCI 오프링에 포함이 되고 고객들에게 어떤 오프링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의 프리젠테이션의 메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예정이시거나 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많은 고객사에서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에서조차도 두세 개의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고객들이 어떤 특정한 한 벤더에 락인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벤더에 CSP에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모든 CSP가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CSP마다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은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영역에서 많은 부분 고객 관계 동반 성장해 왔는데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는 오라클에서 쓰겠다. 근데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은 애저나 뭐 이런 쪽을 사용을 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은 기업은 멀티 클라우드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인티그레이션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그 고객이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큰 고객들이 이런 CSP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CSP,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벽이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CSP 관점에서 제공을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분산형 클라우드 성장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기업 고객들이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 하는 그 부분들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라든지 프라이빗 형태로 만든 그런 서비스들과 새롭게 도입할 클라우드들이 같이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클라우드 밴드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국가나 뭐 이런 EU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주권에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클라우드 도입할 때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데이터는 EU 예를 들어서 EU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EU 근역 내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들은 EU 내에 있는 인력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요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CSP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 형태의 나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기업 데이터 액세스의 어떤 분석의 민주화. 요즘 보면은 뭐 AI, ML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운영 시스템에 AI, ML을 인베드해서 이제 인베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분석의 민주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페셜리스트인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택근무, 뭐 리모트 베이스로 이제 일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근무 형태는 쭉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HCM 솔루션들을 통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런 HCM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재교육한다든지 하는 그런 니즈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떤 기상 뭐 이변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우리 고객들조차도 실제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소싱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이라든지 사회 기여라든지 뭐 그 거버넌스 관련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온라인 되어 있는 기업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탄소 제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 운영하고 있는 이 IT들을 클라우드 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ESG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클라우드 도입과 활용 현황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IDC에서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은 사실 제가 그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4년, 15년, 16년 정도의 어떤 클라우드가 본격화되기 위한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게 되면은 스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그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는 아직 온프라미스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총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의 많은 워크로드들이 아직 온프라미스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사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451개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리서치에 응해준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한 67% 정도는 두세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전용 리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그 특정한 고객만을 위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새로운 어떤 표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의 리얼 보이스나 요건들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클라우드를 왜 도입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핵심 툴로서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툴로서 클라우드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레지던시 이슈라든지 요건들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마치 프라이빗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앞다투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온프라미스 환경 시절에도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업체가 제일 잘하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서로 고객사에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클라우드 향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각 CSP마다 갖고 있는 특정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한 내가 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클라우드 밴드에 락인 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겠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과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상호 운영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넘버원 과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왜 사용하니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데이터 레지던시 이슈와 데이터 이제 그 로컬리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쭉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클라우드 어댑션 B2C 부분이 아니라 B2B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부분이 아직도 슬로우한 이유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복잡도라든지 비용이 높아진다든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이그레이션 리스크를 테이크하기에는 조금 너무 리스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키 위해서 실제로 더 많은 위치에서 글로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더 많은 위치에서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그 내가 가장 애정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가지고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상호 운영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레지던시 이슈, 데이터 로컬리티에 대한 이 부분이 잘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은 당연히 클라우드를 저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도 도입을 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가속도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과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 클라우드가 어떤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분산 클라우드라는 거죠. 분산 클라우드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부분이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멀티 클라우드는 당연히 이제 뭐 오라클 OCI도 쓰고 Azure도 쓰고 AWS도 쓰고 여러 이제 클라우드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국내 탑에 드는 이제 기업에서도 전사의 어떤 그 주요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의 명확한 방향은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실제로 1개년 차에 비교적 덜 중요한 워크로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그 각 밴더마다 조금씩 나눠주고 실제로 이제 이 클라우드 CSP들이 정말 제대로 잘 하는지 이 CSP들이 어떤 부분에 장기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세컨드 페이즈의 프로젝트가 나왔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역시 오라클은 오라클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실제 지원하는 형태라든지 뭐 그 고가용성이라든지 DR이라든지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오라클이 이제 오라클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제일 낫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욕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 예 그렇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고객사마다 이제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산도 다르고 실제로 클라우드 전이하는 방식이 빅뱅 방식으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워크로드를 OCI로 전환한 케이스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올리브영 많이 아시죠? 거기 보면은 저도 이제 애정하는 곳인데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들 많이 저희가 이제 사러 가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프로모션들을 합니다. 그러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갑자기 프로모션 할 때 그러한 워크로도 사용자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로 스케일 아웃, 저희는 이제 버스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서로 이제 컴바인해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OCI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전이를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바로 퍼블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41개의 리전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숫자를 봤을 때 저희는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30개였고 지금 41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 고객 향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리전 오픈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오라클의 노력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노력들을 해왔어요. 프라이빗을 처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최신의 코드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고객 센터에 고객 데이터 센터 내에 고객 관할 하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오라클 퍼블릭 리전, 그러니까 OCI와 동일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를 저희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풀리 누리면서 데이터 레디던시라든지 이런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라클이 이런 분산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들을 갖고 있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팬데믹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오라클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오라클 OCI와 MS 애저 간의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에 저희는 애저 고객들을 위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애저 고객들이 되게 뭐랄까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탈들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디플로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객들의 보이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CSP와 CSP 간에 전략적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고객들을 위한 고객의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지금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픈소스 DB 중에 가장 넘버원 DB가 MySQL이잖아요. 이런 MySQL 히트웨이브 자체도 지금 AWS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애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RAC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사 클라우드 서비스도 애저 사용자들이 애저 포탈을 통해서 OCI에 있는 이 서비스들을 디플로이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고객이 상황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빅뱅으로 클라우드 전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주요한 엑사데이터에서 돌고 있는 이런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 모델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 머신을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런 머신들을 고객 데이터 센터에 넣어주고 실제로 운영은 오라클이 매니징하고 고객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OPX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OP에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그 피크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이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클라우드향으로 가게 되면은 피크치와 노멀한 상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OCPU를 이네이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피크가 칠 때는 맥스로 이제 그 버스팅해서 이네이블해서 스케일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OCI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전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41개의 이제 클라우드 리전이 개소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서울과 춘천에 2개의 클라우드 센터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 얘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인컨트리 DR 환경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국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주권 클라우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처음 시작은 독일하고 스페인에서 그 EU를 위한 소브린 클라우드를 지금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전용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 데디케이티드 리전이 있고 오라클 알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알로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OCI가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MySQL, HeatAbon, AWS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AWS상에서 운영되고 OCI 콘솔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Oracle Database Service for Azure 이 부분들은 Autonomous Database까지도 디플로이해서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내에도 지금 GA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Azure 포탈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디플로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새롭게 막 그 복잡하게 UI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DB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도 MySQL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MySQL들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또한 이제 MySQL이 OLTP 트랜잭션 향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많이 하게 되는데 HeatWave, MySQL HeatWave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그 분석을 위해서 별도 ETL을 하지 않고 그 MySQL HeatWave 상에서 MySQL에서 OLTP와 OLAP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클라우드 향으로 실제로 오라클 클라우드 매니지빌리티나 오저버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Azure나 AWS 상의 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인터커넥트 포 Azure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이게 되려면은 각 그 CSP 간의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됩니다. 한국은 Azure와 OCI 센터가 지붕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물론 Azure와 OCI 간의 인터커넥트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2ms 이하로 레이턴시 짧은 레이턴시를 통해서 마치 한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HeatWave 장점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두 개의 DB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어딘가로 ETL에서 모델링을 해서 이동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오퍼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타임 갭이 발생이 되면은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개발자들이 가장 친숙해하는 MySQL HeatWave를 통해서 OLTP, OLAP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트랜잭션도 처리를 하고 실제로 실시간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리고 MySQL HeatWave에서는 머신러닝 기능도 빌트인 되어 있어서 SQL문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HeatWave는 실제로 지금 그 Azure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AWS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오라클 OCI상에서 MySQL HeatWave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 애저 부분이고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저 사용자들이 OCI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이티브한 오라클 RAC를 무중단의 어떤 고가용성. RAC는 사실 OCI만 제공되는 기능이잖아요.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는 OCI 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애저와 OCI의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로우 레이턴시로 마치 하나의 CSP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애저 사용자들이 굳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로 전환을 하려면은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리스키하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오라클한테 그다음에 애저한테 많은 그 리퀘스트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서로 양사 간의 전략적인 MOU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커스터머, 엑사데이터의 어떤 클라우드 버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웹아스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 컴퓨팅을 또 고객사 향으로 일정 부분 컴퓨트 클라우드 커스터머라는 이 솔루션들이 이제 올해 2023년 초반에 GA가 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결국은 안전하게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DB와 DB 서라운드 되어 있는 웹아스 애플리케이션들까지도 어떤 그 소산 백업까지도 이런 클라우드 향으로 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커스터머나 엑사 클라우드 커스터머, 컴퓨트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퍼블릭 리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 알로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OCI 데디케이티드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은 금액으로 OCI 퍼블릭 리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국내에서도 저는 올해 내에는 이 데디케이티드 리전 고객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고객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좀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대기업들은 SI들, 캡티브 SI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SI들이 그룹인뿐만이 아니라 그룹 아웃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모든 것들을 그들의 그 하드웨어도 사고 클라우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얹이고 빌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오라클 OCI를 엘로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CSP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제 오프링이고요. 요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클라우드 월드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데디케이티드 리전 내용이고요. 엘로이의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IDC나 이제 그 같은 은하 보게 되면은 많은 고객들이 아직도 오라클은 클라우드에서 아냐? 리가시 아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의 어떤 IDC나 가트너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OCI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CSP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2019년만 하더라도 CSP 평가에서 38점이었어요. 근데 2020년, 2021년 올라가면서 거의 뭐두 배씩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구글보다 저희가 점수가 앞서 있고요. 2등인 애저하고도 몇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위해서 오라클 워크로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 부분의 이르기까지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까지도 다 저희가 잘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알로이도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그 캡티브 SI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알로이를 통해서 해소를 할수 있겠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이런 오라클의 분산 클라우드로 도입한 고객입니다.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범 유럽, 아프리카 쪽에 어떤 가장 큰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센터에 그 오라클 데디케이티드 리전, 그러니까 OCI 센터를 도입을 해서 전용 리전을 도입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IoT 업무라든지 이제 BSS 업무들을 이제 그 OCI로 전환한 사례이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엄청나게 많은 엑사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엑사 데이터를 엑사 CC 클라우드 모델로 이제 전환을 해서 만 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엑사 CC로 전환한 사례이고요. NRI 그 노무라 정권 실제로 일본 내에서 금융 애플리케이션 세스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DRCC를 이제 DR 리전까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만 정부 같은 경우에도 DRCC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막판에 좀 말을 좀 빨리 했죠. 지금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오라클은 오픈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그잼플로 오라클은 애저와 OCI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도 자유롭게 상호 연결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고객에게 CSP 선택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분산 클라우드 지원 및 에코시스템 확대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그릴 때 단일 CSP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소브린 클라우드를 위해서 EU 지역에 소브린 클라우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인베드되어 있는 AI 기능, AI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기업 데이터의 어떤 액세스 및 분석의 민주화를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ESG 실천, 저희는 그 2025년까지 OCI 모든 클라우드 리전을 탄소 재생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유럽의 데이터 센터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시간이 좀 절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네. 나오셔서 나머지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네. 예.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아, 네. 또 시간이 네. 또 이렇게 이제 다 돼서 질의응답을 또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부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중에 오라클 했다. 네. 예예. 예.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니까요. 오라클이 오라클 했다만이 아니라 오라클이 오라클 안 했다. 이제 그 이상을 한다. 네네네.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얘기인데요. 예, 다음에 제가 그거 한번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작권. 예, 영광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분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요. 예. 그 소버린 클라우드도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오라클에서 소버린 클라우드 아까 뭐 서울하고 저기 춘천인가요? 소브린 클라우드는 이제 유럽 쪽 특정한 예, 예. 권역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예, 예. 데이터가 그 특정한 권역 내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예, 때 이제 예, 예. 그 권역만을 위한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인력, 데이터 예, 예. 뭐 저장을 하고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그 내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국내는 부분이고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소브린 클라우드는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예, 예, 예. 그 목동하고 저희가 춘천에 예, 예. 두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예, 저희가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 기업 고객들 최근에 저희가 좀 카카오 사태도 있고 하면서 예, DR에 예.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DR 예.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했지만 예, 예. 실제로 그 DR이 과연 제대로 된 DR이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해서 레디가 됐다라고 저는 선언을 한 그 시점이 2019년, 202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업 고객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DR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중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OCI 두 개 리전을 통해서 인컨츄리 DR을 만들 수 있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실제로 클라우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클라우드 자체는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거고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맨데이트로 필요한 게 결국은 이제 DR 환경까지도 필요한데 그게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예, 예. 명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클라우드가 목적이 아니다. 예,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결국 수단이겠죠. 네.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데디케이티드 리전 아까 이제 또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라클의 나중호 부사장님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 주셔서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혔습니다. 예. 그 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 분산형 클라우드. 분산형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